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제 우리들이 다 아는 대로 이방인인데 주님께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그런 큰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선지자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을 할 때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환자나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 상처에 손을 댄다든지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100명의 부하들에게 누구한테 명령을 하면 그 부하들이 그 명령에 반드시 순복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수아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제수아가 다 듣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어그러진 것이 바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인생의 그림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위대하고 탁월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손수 그 인생에서 직접 영원히 빛날 위대한 명화를 그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나는 내 생각을 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으로 채워진 그런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혐오스럽고 남들이 봐도 혐오스럽고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그림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려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두 가지 것에서 시간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이거 안착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님들과 나누는 내용인데 이 십자가 복음에 위대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그런 그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말라기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시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시굴라 이 시굴라라는 건 뭐냐면 어떤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가장 귀중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보배라서 그 왕궁에 예를 들어서 외적이 침입했다든지 그 왕궁에 불이 났다든지 해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도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택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왕국에서 가장 귀한 보배 그게 시골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내 시골라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약서부터 그 면면이 흘러내려와서 이 신약에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와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에 대속하고 레위인과 1대1로 맞물리지 아닌 남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전을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샀다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 믿음의 반응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에 어떤 그런 이 마음 자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내가 예수는 미워한 바 됐고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예, 복중에 지으심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택했지만은 이후에 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은 뭐냐? 아,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내려오는 이 구속의 경륜이 이 족장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 족장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이 장자에 대한 소원이 간절했는지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이 에서의 발꿈 발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이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간절함이 얼마나 그렇게 넘쳤던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 마음 가운데 이 장자권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이제 막 기진맥진에 대해서 완전히 이 배가 고파가지고 탈진해서 이렇게 들어온 에서를 보고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팥죽을 줄 테니까 너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거는 갑자기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장자권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그 장자권이 하찮아요. 생각이 없어요. 그 에서에게 있어서의 그 장자권의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한 번의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함만 있다고 해서 장자권이 그대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장자로서의 그런 그 이 구속사의 경륜을 이어가는 그런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이전에 계속해서 장자권에 대한 그 원함이, 소원이 그 야곱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이 야곱과 같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사건 아니 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에서인가 혹은 나는 야곱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스스로에 대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예수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장자권이 갖는 그 큰 의미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끼시죠. 그래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오점을 남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아끼시는 그런 아낌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시골라가 그런 의미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선언을 자기 의지에게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받아들임으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탁하는 믿음이 나오고 내가 내 것이 아니니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인께 여쭤보는 주되심의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내 것이 아니니
청지기 마음이 비로소 생기고 청지기 자세가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팩트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어떤 그 부모님에게 이제 그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인데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 아들이 속해 있는 중대장 속해 있는 부대의 중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대개 아드님이 보초를 안 나가려고 그런답니다. 보초를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는 거예요. 이 중대장이. 그래서 그 부모님이 걔가 왜 도대체 그 보초로 안 나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기에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은 또 등치가 또 산만하다네요. 등치는 충분히 이 군인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췄는데 이 마음이 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이렇게 옮겨왔으면 이제는 이 군인의 마음이 이렇게 정체성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군복은 입고 군 막사에는 몸을 누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민간인인 거죠. 내가 왜 보초를 쓰러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당나라 군대를 믿고 어떻게 이 국가를 그런 군인한테 맡기고 그 군인을 믿고 어떻게 이 부모 형제는 발 뻗고 잡니까? 근데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모르는 거죠. 여전히 자기는 민간인인 거야. 근데 그 군인의 어이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오버랩 된다고 그러나요? 우리가 이게 똑같이 당나라 군대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은 너를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내 것이라고 그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겠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아들 안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는 방식이 그냥 날로 나 혼자만 소유하시는 게 아니라 소유하시는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안 찾으셔도 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동안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결론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사탄과 세상과 자아를 향해서 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증인과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로서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은 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 사는 삶으로 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정리하면 믿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려집니다. 이제는 내 믿음을 확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를 하나님 것으로 믿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것으로 믿는가? 이제 이틀만 있으면 새해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새해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선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이 목자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확정 지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를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누런 풀밭이 아니에요. 예, 누런 풀밭은 영양가가 없는 그런 풀밭이죠. 이 푸른 풀밭은 영양가가 충실한 그런 풀밭입니다. 이런 풀밭으로 나를 누이셔서 나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의 초장에 배부른 채로 만족해서 누워서 쉴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절벽 바로 전에 그런 물줄기처럼 물줄기가 세가지고서 도저히 양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양들이 두려워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가가 아니고 그야말로 잔잔하고 조용한 가운데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쉴만한 그런 물가로 다시 말하면 그런 말씀의 초장과 말씀의 생명수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를 살고 우리 이 시대들을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영혼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다윗에게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공급해 주신 모든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치유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아닌 곁길로 잘 가는 것이 양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백케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목자는 그 이런 병들거나 약해진 그런 양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힘을 나게 해서 세워서 다시 양무리 안으로 넣는 그런 목자인데 바로 영적으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케 하심으로 회복시키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지치고 낙담해지거나 또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서 냉담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세움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그 아마 외우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치고 낙담해지거나 냉담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세임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의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나로 하여금 주님과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셔서 나를 주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죠. 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이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성경은 의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무엇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두시고 이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과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과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은 다 수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밟고 일어서는 것이 그게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열심일 때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열심일 때 어떻게 하시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능력으로 3일 만에 살리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그 모든 깨닫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를 하세요. 당신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 일에 열심이다 하면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따라감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다. 그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나를 지키셔서 다시 말하면 보호하셔서 보존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이제 이 요단 계곡길을 의미하는데 이 요단 계곡길은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길이 협소해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잘 양들이 가지 않고 이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곁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가 아주 쉽상인 것이죠.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단 계곡길에는 항상 맹수들이 그렇게 짐승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그런 대적자들은 베두인족입니다. 베두인족. 이 사람들은 강도인데 그 요단 계곡길을 가는 사람들을 덮쳐서 그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강도예요. 근데 이 베두인족은 오늘날에도 그 강도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떠돌이 민족입니다. 이렇게 이 요단 계곡길로 표현이 되고 맹수와 베두인족으로 표현이 되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탄과 세상과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양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대적자들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망이 드리워져 있는 이가 아니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러니까 그림자는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사탄과 세상과 자아의 모든 죄의 권세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부활의 권세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미 그림자로 전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위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주님이, 그 이김의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에서 끄트머리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곁길로 가면 그 꼬부러져 있는 곳을 통해서 양을 탁 목을 걸어가지고 다시 무리 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막대기는 이리와 늑대 같은 것들이 움키려고 올 때 그 막대기로 공격용 무기로 해서 그 공격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그 막대기입니다. 공격용 무기죠. 주의 지팡이는 인도하는 그런 무기요. 인도하는 것이요. 주의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살피시는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공격용 무기를 통해서 적으로부터 이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그런 주님이세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상을 베푸시고 라고 나오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고 나오는데, 이 상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왕 앞에서 하는 승전 축하 잔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이런 승전 축하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주님이 세 가지를 지적하세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다. 두 번째,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다. 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 감람류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손님을 귀인으로 여기고 극진히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머리에 기름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냐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기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원수들, 사탄과 세상과 자아를 이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기업을 풍성히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할 때 바로 이김과 상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저는 이 시편 23편이 다른 그 주석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쭉 경험한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 말년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으려면 인생의 초년보다는 이 후반부에서 이런 그 경험적인, 내게 있어서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모년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딱 정리를 두 가지로 합니다. 이 6절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인자하심은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저희 룻기에 같이 나눌 때 얘기를 했는데,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언약적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딱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늘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물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을 때라도, 혹은 내가 죄악의 길에 설지라도 항상 내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며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내게 언제나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반드시.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이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아니 8번째는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신가가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러한 하나님과 자기하고는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말하자면 여호와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신데,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런 분과 관계를 맺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에 거기에 대한 좋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피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가슴에 뿌려진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목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양들을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양들이, 다른 양들이 있어가지고 그 때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의 총화를 우리는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고, 그 때가 지역적으로 모인 것을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양들을 지역교회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두시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냐? 양은 자기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선한 목자인지, 누가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목자인지 그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으면 그게 자기 목자인 줄 알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것이 그냥 내가 아는 그런 지식의 내용이 아닌 내 인생에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져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하신 그런 삶을 살아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런 참된 복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만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에 오래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그네인 것을 잘 이렇게 그 정체성을 잘 갖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에게는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볼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면 나그네는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과 14절에 보면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향을 바라보고 살고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본향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유행가의 가사처럼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들을 회복시키시고 고토, 곧 시온으로 자기들을 돌려보내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부르시면 손쉽게 가기 위해서 주로 금융업이라든지 또는 유통업이라든지 또는 보석 판매업 같은 쉽게 정리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주로 경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그들이 어느 곳에서 세체에 도처해서 디아스포라로 이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든 간에 그들은 항상 이 본향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는 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는 행장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왜 행장이 가벼워지냐 히브리서 12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옷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완주자들이 나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믿음을 완주한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 구름대같이 관중을 형성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그런 경주자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짓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국 성도들의 삶을 보았어요. A국 성도들이 경제적 수준은 안 따라오는데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A국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있어야 호적이 나오고 호적이 있어야 학교를 좋은 데로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소유가 아파트가 없다, 만약에 세를 산다, 그러면 좋은 학교에 배정이 안 됩니다. 아예 제외. 그러니까 자식을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 그래야 호적이 비로소 나오고 그래야 좋은 똘똘한 좋은 학교로 자식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려니까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니까 A국의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기숙학교에 자녀를 보내더라고요. A국도 이 기숙학교에 보내는 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은 아직 그게 안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도 이 무거운 짐을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인데 그 레갑족 속의 후손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그 당대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해요. 예레미야 35장 6절로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토착생활 어디에 가서 뿌리내고 사는 사람 절대 사지 말아라. 너희는 천막에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토착하게 하고 이 세상과 자꾸 이렇게 동화되게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술이다 말이야. 술. 그래서 너희는 포도원 짓지 마라. 포도원 그거 사지도 말고 포도원을 경작하지도 말고 너희 집에 포도씨도 두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아라. 그건 너희가 세상과 야합하는 그런 타락의 길이다. 그래서 레갑족 속 후손들은 절대 이 어디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 뿌리 내리고 사는 삶을 안 살아요. 항상 텐트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포도주와 관련된 일체의 것은 포도씨까지 절대 집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레갑족 속의 그런 그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완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지금 얘기한 대로 완주해야 되는데 인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먼저 완주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구름 경기장에 둘러서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힘내라고 박수를 보내면서 어떤 때는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런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믿음의 완주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 벗어버려야 돼. 얽매기 쉬운 짐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야 돼. 할 수 있어. 나그네는 본향에서의 삶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계산대 앞에 설 일이 남아있고 그 계산에 따라 상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의 돈의 사용, 시간의 사용, 그리고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의 본향이 어디인지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사느냐가 나타납니다. 본향은 뭐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으로의 회귀, 강한 회귀가 얼마나 강했던지 후손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죠.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드릴 텐데 그때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약속의 땅에로의 강한 회개 의지가 있어요. 분명한 그런 삶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본향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삶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온 게 하는 자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본향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그 성도의 그런 구원이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그 이 땅에서의 삶의 성적표가 그대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한 사람은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반면 또 한 사람은 방금 불 가운데서 끄슬린 채로 구원받은 그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은 그런 것으로 영원히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본향에서의 삶을 늘 마음가운데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행로 중에 껌딱지처럼 행로에 딱 눌러붙어서 살림을 차리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목적지가 있고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새해에는 지나간 그 1년간의 그런 삶이 딱 매듭을 짓고 마음을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해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